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먹을 것은 무엇인가? 홍합 동태찌개가 있고요. 동태찌개 국물, 김치가 있겠습니다. 아, 좀 불편한데? 동태찌개를 김치. 그게 그건데. 아, 이거 어떻게 바꾸지? 아, 이거구나. 아, 노래 다른 거 들어야겠다. 왜 상관없나. 아, 그래, 이거 해. 주변에 있는 거 뭐요? 무도 들어가 있고요. 통태도 들어가 있고. 그럼요, 맛있죠. 동태찌개 원래 얼큰하면 시원한 맛 좋아. 홍합에 시원한 맛이 들어서 쌍시원함이 됐습니다. 아, 그럼요. 탑이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
개인적인 것은 비밀입니다. 아, 이거 가려놔. 바꿔야겠다. 배치 아직 안 나왔어요. 왼쪽 아래 적혀 있습니다. 작은 노래 들어야겠구만.
안 아픕니다. 고개를 숙이고 올라오면 캠이 움직이는 것 같네. 척. 아, 그래도 조정하는 거구나.
들어온 것 같은데. 비결은 비밀입니다. 어떻게 맛집의 비밀을 그냥 알라합니까? 아, 오늘의 후식으로는 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귤 공개. 아주 달달한 귤이군요. 귤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나요? 어떻습니까? 아니, 살 말고요. 찌는 거 말고.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은지. 아, 연예인이요. 장동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너무 오케이, 오케이. 만들어 먹는 거예요.
하나만 더 먹을까?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, 이것만 먹을 거예요. 아, 음악도 끝났네요.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